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삼손 더 마이티, 강한 자 혹은 장사 삼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36 section 4e가 되겠습니다. With respect to Samson, my teacher say that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and God sent Yerubbaal and Bedan. 삼손에 대해서 제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룹바알과 베단을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sages say that Dan refers to Samson.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사람은 언어 유의로 표현하면 단에 속한 사람 혹은 뭐 단에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단은 12지파 가운데 그 단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해석했고요. 이 단지파의 대표적인 위인이 삼손이 되겠습니다. For Samson was the reincarnation of Nadab and Abihu, the sons of Aaron the Kohen, and thus Bedan has the same letters as Nadab, but in reverse. 그리고 또한 카발라적 관점에서는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언어 유의적으로 이 베단을 거꾸로 읽으면 나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나답과 아비후 할 때 그 나답이라는 이름이 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삼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Dan means Dean or Judgment, the source of the Philistines. 그리고 단지파는 일반적으로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공의의 측면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삼손이 살았던 시대에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뿌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은 현대 팔레스타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고대라는 용어를 빠뜨려도 이제 고대의 저 그리스 지역에서 내려온 바다 민족으로서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words of the Mahara that Samson has some inner connection to the Philistine root. 그리고 소타에 따르면 이 마하랄의 어떤 성경 해석에 따르면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팔레스타인과 똑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역하면 삼손은 어떠한 의미에서 내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뿌리와 관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결국 팔레스타인이 속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즉 게브라의 측면과 삼손이 속해 있는 혹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인의 측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죠. 그 두 개가 서로 공통점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The verses clearly say that Providence set up his relationship with them.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도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이 삼손과 팔레스타인을 어떻게든 연결짓고 그 둘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 자체가 팔레스타인에 대적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마을 가운데서 함께 살기도 했었죠. This was only in order to facilitate his elevating the spurs from them.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손이 그냥 막무가내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다.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제 섞여 살았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삼손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았던 이유는
영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뿌리 가운데 있는 즉 클리프트 세계로 떨어졌던 그 아담의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즉 거룩한 세계로 올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The type of Tikkun Samson is involved in relates to Nadab and Abihu.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의미에서 삼손이 추구하였던 영적인 고침이라는 것은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ey brought ketoret incense, the highest offering in the holy of holies, the highest place, in order to draw the loftiest energies that can reach down to the lowest places and elevate the farthest away sparks. 즉 우리가 이전에 보았다시피 이 나답과 아비후는 결론에 있어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지만 카발라이나 혹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들이 획책했던 그들이 계획했던 내용은 바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최고의 제사 즉 향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나의 세계 즉 가장 높은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서 가장 낮은 곳에 그 빛이 도달해 그 어둠 가운데 떨어진 영혼들을 구출하려고 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었고 또 영적으로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의 그 계획은 그들에게 화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이제 이전 영상에 있었죠. 그들의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선한 의도는 삼손의 이 영적인 고침의 여정과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did not fully work because such a tikkun requires that they be married, which they were not.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기획했던 이 일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러한 유형의 고침은 그들이 결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Zoar-san-a likute halachot, Pireyave Leia, Leviya에 따르면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획했던 그러한 유형의 고침은 결혼이라는 요소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혹은 영적으로 어떠한 여성적 속성과 열매를 맺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They died, but their death was instrumental to drawing the Shekinah down in the consecration of the Mishkan. 비록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쉐키나가 그들이 설립한 그들이 건축한 그 성막으로 성막을 축성할 때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 보시면 모세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자신 혹은 자신의 형제인 아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Samson wanted to do the same type of tikkun.
삼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어떤 고침을 자신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But he tried the opposite approach from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그러나 그의 고침의 모습은 나답과 아비후와 정반대의 모습에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굉장히 절제하여서 심지어 결혼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빛을 끌어올려고 시도를 했고 반면에 삼손의 경우에는 가장 어두운 곳에 내려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 가운데 거룩한 빛들,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영혼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측면을 구출해내고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접근 방법이 전혀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ot only was he involved in marriage, but he connected to the lowest places through coupling with the Philistine women.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팔레스타인 마을에 있는 여인들과 자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삼손이라는 거룩한 인물이 클리포트 세계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울리면서 그 속에 거룩한 빛들을 위로 다시 되돌렸다,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He was partially successful, for it infiltrated and subjugated the Philistines to his people. 어느 정도 그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삼손은 많은 기적들과 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과업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완전한 성공은 못했지만요. But he ended up suffering because of it.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그러한 자신의 영적인 접근법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There are many classes of Birurim. 이렇게 삼손의 경우처럼 어떤 영적인 정화 혹은 영적인 고침의 어떤 과정들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The ones that involves penetrating the dark forces are dangerous.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삼손과 같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임무를 완성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모습의 고침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Even those such as Nadab and Samson that are equipped en route for such soul maneuvers are not able to be saved from suffering flak from it. 우리가 나답과 삼손의 경우처럼 이러한 유형의 영혼들이 시도하는 영적인 고침과 구원은 비록 그들이 가인의 측면 가운데서 어느 정도 철저히 준비되고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온전하게 고통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은 즉 고통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나답의 경우에도 그의 뜻은 굉장히 고귀했으나 결국 불에 타 죽임을 당했고 삼손의 경우에는 비록 그의 뜻이 겉으로 보기에는 방탕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굳건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여주었으나 그의 최후의 모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력을 잃게 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묶인 채로 그들과 함께 이제 순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This is also the secret of the opinion that Samson has no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for he said, Let my soul die with the Philistines. 따라서 삼손을 평가하는 일부의 의견 가운데는 그는 내세에 얻을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6장 30절과 조화에서 3권에 따르면 삼손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의 영혼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표현이죠. The cane, dean root is the ultimate source of the Philistines. 여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근원은 궁극적으로 가인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world to come is all hesed. 반면에 우리가 흔히 내세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헤세드에 관련된 어떤 헤세드에 속한 것입니다. 즉 가인의 측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이지만 내세라고 표현되는 어떤 우리가 내세를 떠올릴 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위로와 위안과 안정감 평화 뭐 이런 측면들은 다 아벨의 측면인 헤세드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삼손이 그러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측면을 얻을 몫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베르시 바바 창세기 미드라시에 따르면 The original thought was to create within.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겠다는 그 최초의 생각은 심판의 측면, 공의의 측면과 함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쉼숀 이 삼손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이 이제 쉼숀인데요. 쉼숀 ascended to this higher place above the regular level of the world to come. 즉 이 말은 태초에 즉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을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의 측면을 보이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측면을 내세라고 표현했을 때 이 삼손의 영혼은 그 내세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더 높은 영적인 자리에 그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에게 내세의 분깃이 없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즉 50%는 맞는 얘기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How could Dean be greater than Hesed?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Even though Hesed is all good and giving, its flow is more mellow as opposed to the flow that comes from Dean, which is extremely intense when it is transformed to giving. 이에 대해서 라비 슈니얼 잘만에 따르면 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이 전적으로 선하고 이타적이라고 하더라도 즉 주려는 속성을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측면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측면이 만약
be transformed to giving.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타적인 즉 주려는 속성으로 화한다면 즉 고쳐진다면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은 extremely intense 보다 더 밀도 높은 하나님의 빛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적지가 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부드러운 유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The beginning is embedded in the end. 그리고 세페르 예츠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끝 안에 있고 끝은 시작 안에 있다. The world will end up ascending to the original thought. 이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초의 생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초의 생각이 공의와 심판의 측면이라는 것이죠. The simple level of the world to come will be all chesed. 물론 단순한 의미에서 미래에 닥치게 될 내세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즉 chesed에 속한 것은 맞습니다. But 하지만 This is only the least of what is in store.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에서의 내세라는 것은 전체의 내세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It will be a springboard for something much higher, the intense, powerful delight of sweet ending.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에서의 내세라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내세, 즉 내세라는 개념을 좀 더 크게 본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보다 밀도 높은, 보다 강력한, 보다 큰 기쁨이 함께하는 그 내세의 상태로 도약시키는 일종의 디딤판 혹은 점프대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치 물이 바에 쓴 물이 즉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공의의 측면이 이러한 약간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에 의해서 달콤해졌을 때 그 달콤해진 물이 바의 샘은 보다 더 사랑스럽고 달콤한 물이 된다는 것이죠. 즉 무리바의 쓴물이 단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 샘의 이름이 무리바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Most will be based in the lower chesed aspect and taste from the higher aspect according to their merit. 따라서 요약하자면 제가 무리바의 샘을 비유로 든 것처럼 이 세상에 닥쳐오게 될 내세는 기본적으로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을 베이스로는 할 텐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베이스일 뿐이고 기초일 뿐이고 실제 그 맛은 보다 깊은 지혜와 빛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이 고쳐짐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달콤해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 즉 높은 영적인 수준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격과 은혜에 비례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Unique individuals like Samson will merit to be totally focused directly on the higher place. 따라서 이 삼손과 같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아 보이거나 굉장히 엉뚱하고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유니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전적으로 이 높은 수준, 즉 비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케테르나 호크마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빛과 지혜를 끌어올 것이며 끌어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삼손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적다는 것이죠.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Thus, 따라서 Nadab died because he didn't want to marry, believing that not one of the daughters of Israel was fitting for him. 다시 돌아와서 나답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나답이 원했던 그 영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필요로 했었는데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Samson was punished, as the sages say, by having to procreate with the Philistine women while he was in jail. 따라서 그 나답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은 이러한 뉘앙스에서 반대의 의미에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답의 영혼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또 고쳐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었죠.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이크라바 레위기 미드라시 20장 7절에 따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삼손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수많은 팔레스타인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 자녀들을 낳았다.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삼손은 나답의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면 벌로서 받게 되었다라고 현자들은, 랍비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답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로 그 결과 그의 영혼을 가졌던 삼손은 반대로 결혼을 넘어서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Furthermore, 또한 because the sons of Aaron entered while intoxicated, Samson was a Nazirite from birth to rectify their sin. 그리고 또한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는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나의 측면, 즉 심판과 공의 측면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높은 지혜와 빛을 끌어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의 성막 안의 상태는 intoxicated, 그들에게 있어서 해로웠다는 것이죠. 즉 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의 성막으로 그들은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답과 아비우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켰다라고 여겨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것이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모습과 생각은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태어났고 이로써 나답과 아비오가 지은 죄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즉 나실인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뭐 술을 마실 수 없다거나 머리를 자를 수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오는 자신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고 그곳으로부터 힘을 끌어오고자 자신들은 굉장히 고행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육을 계속 침으로써 영적인 일을 크게 행하려고 기획했다면 그것을 고칠 임무를 부여받은 삼손의 경우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나실인으로서 자라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음으로써 나답과 아비오의 상태를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On both accounts, he was involved in fixing Nadab and Abihu.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답과 아비오를 고치기 위해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 lack of marriage was a lack of spreading out in Chesed. 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카발라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으로 자신을 둘러싸지 않았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The intoxication was a spreading out too much in Gevra. 그리고 여기서 독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으로 인해서 무리바의 쓴물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무리바의 쓴물에 쓰다는 것은 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쓴 물이 쓴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가혹한 심판과 공의의 측면만 있고 자비와 사랑의 측면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심판과 공의에 약간의 사랑과 자비를 더함으로써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오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속성만 있었지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가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과 가혹한 영적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오는 그 결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했다 하더라도 영적 세계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불에 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적 비유로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제 눈에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자신이 상대에게 판단당하듯이 나답과 아비오에게는 가혹한 어떤 심판과 공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도 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faulty coon of anything must be fixed from both right and left side. 그래서 온전한 고침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이 왼쪽과 오른쪽 측면 모두를 연합해서 그것으로부터 고쳐야만 합니다. The connection with the Philistine women was suffering for Samson. It cleansed him from the negative part of the harsh deed and left it by them, which is part of the birur process.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손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여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사실은
세속적으로 보면 그냥 삼손이 여인들과 어울렸구나 하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서 자라나도록 명령을 받았고 삼손 안에 있는 영혼은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삼손이 팔레스타인 여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삼손 영혼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나답과 아비우와 다르게 삼손의 경우에는 나답과 아비우가 성취하지 못한 그런 어떤 여성적 속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삼손 안에 있던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혹한 심판, 즉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가혹한 심판이 드디어 걷어지고 정화되고 거기에 어떤 사랑과 자비의 측면이 더해짐으로써 순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삼손 안에서 일어난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의 고침은 어떤 의미에서도 비루르 프로세스, 영혼을 정화시키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goes back to Nadab and Abihu, who were on an extremely high level and accepted upon themselves at an intense degree of deem. 다시 이제 나답과 아비우의 경우로 돌아오면 그들은 과거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극도로 extremely 극도로 높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결혼도 하지 않고 일종의 독거 수도사처럼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측면으로 돌돌 감았었다는 것이죠. Dis-elevated judgment from the rest of the people.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어떻게 보면 드높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성막을 짓고 축성하려는 그 시기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남녀간의 관계나 뭐 자신의 욕구를 쫓으려는 세속적인 행위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켜야만 하죠. 그때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의 속성에 보다 무게를 두도록 이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But 하지만 there was still a residue of it fixed by Samson. 그리고 이제 한편 나답과 아비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이제 아담의 영혼들이죠.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영혼.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클리포드 세계에 남겨진 자가 있었고 그 남겨진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은 삼손에게로 이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garding Elijah, my teachers say that he is alluded to in the verse. 임랄레츠임 who yalids vela anavim itain hen.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비방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비방당할 것이며 만약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행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잠언 3장 34절의 이 격언이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 이상누리아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head letters spell Eliyahu
하이. 왜냐면 이 성경 구절의 앞글자를 따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 임, 랄렛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략됐습니다. 히브리어 하나가 생략됐는데 이제 후가 있습니다. 후, 그 다음에 얄리츠, 벨레 아나비, 이텐 헨,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앞글자 보시면 이제 알레프, 라메드, 헤이, 왜냐면 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헤이,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요드. 아, 바브가 아니죠? 베, 아, 바브 맞네요. 바브,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헤트. 그래서 뒤에 이제 헤트랑 요드는 하이, 살아있다 라는 이제 동사 혹은 뭐 형용사로 썼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엘리야후, 엘리야후, 엘리야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엘리야는 살아있다 혹은 엘리야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의 가발라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특별히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합니다. Elijah comes only to bring close truth and to distance falsehood. 미드라시에 따르면 엘리야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진리를 가깝게 하고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서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There are no characters that are more detrimental to truth than scoffers. 어떤 의미에서 이 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scoffers, 뭔가 비방이라는 성질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완전 극과 극을 달리하는 속성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or they depreciate truth and makes it look worthless. 왜냐하면 이 상대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이제 가리고 그 다음에 진리가 마치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입니다. Elijah is a zealot who stands against them and reveals the greatness of truth.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열정적으로 그러한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적하여서 진리의 참된 가치와 진리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밝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진리의 수호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Even though he's not anymore apparent to the living, the verse hints in its acronym that he's still really alive. And well, and working in the grand process of truth manifestation. 그래서 랍비들이나 현자들은 비록 엘리야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잠언 3장 34절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특별히 진리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 잠언 3장 34절의 앞글자를 증거 인용 구절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links with the above about Samson, who was jealously subjugating the intense dean of Philistine falsehood.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와 삼손은 모두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의 영혼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두 사람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사람 다 열정적으로 그러한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치고자 노력했던 그들을 정복하고 를 굴복시키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일종의 클리포트 세계,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손의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세력이 일종의 가인의 측면의 어떤 부정적인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세력에 대항하여서, 삼손은 팔레스타인 세력에 대항하여서 활동했던 인물이었고, 비록 대상은 둘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갖고 어둠의 세력에 대적했던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보여주듯 진리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삼손은 단지파이고, 단지파의 상징은 어떻게 보면 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뱀이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적으로는 어둠의 세력, 뭐 최초의 아담을 죄짓게 만든 뱀으로 연관시키기도 하지만, 또 뱀의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뱀의 교활함과 어떤 지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병과 질병, 치유 같은 것도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보여주죠. 그리고 거룩하고 좋게만 사용된다면 뱀의 측면은 적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아군을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삼손,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삼손의 경우에도 외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이 사용할 것 같은 무력과 폭력과 그 다음에 교묘한 말, 삼손도 꽤 그 뭐라 그러나 수수께끼 같은 걸 내는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뱀으로 표현되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악한 세력이 사용할 것 같은 수단을 오히려 삼손을 통해서 거룩한 세력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악한 세력이 사용하는 그 수단과 방식이 사실은 거룩한 세계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가인의 측면 혹은 어떻게 보면 왼쪽 기둥,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에서 비롯되었고,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모습이 왜곡되고 실추되어서 혹은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측면이 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세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으로 달콤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측면이 보다 영적으로 높아서, 그곳으로부터 삼손은 자신의 영적인 힘을 끌어왔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클리포트 세계의 기품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극복해내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빛들을 이제 영혼들을 이제 구출해냈다는 것이 이제 가발라적인 관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삼손과 같은 영혼들은 특별한 경우로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봤던 뭐 라피아 키파나 기타 뭐 아바예 뭐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일이 가능성 확률적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무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준비되었던 영혼들이 이러한 임무에 파견이 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